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임영빈입니다. 오랜만에 스탠포드 잠깐 나와서 이제 방문 좀 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닥터 캐롤라인 파익이라고요. 스탠포드의 제리아트릭스에서 노년내과에서 지금 환자 돌보는 클리니컬도 하시면서 이제 리서치 하시는 선생님 그거 만나보고 또 여기 나중에 미래 스탠포드 학생도 같이 나왔습니다. 캐롤라인 선생님은 여기 스나이더 랩에서 일을 하시는데, 스나이더 랩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장수, 롱제비티 있죠? 장수의 이제 리서치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캐롤라인 선생님과 얘기해 보고요. 또 멀티오믹스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알아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롤라인 파크고요. 여기 마이클 스네이더 교수님 실험실에서 포닥으로 있고 또 노년내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저희 사이럴랩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굉장히 대규모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노화의 과정, 그리고 장수의 비결이 뭔지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연구는 피부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을 멀티 오믹스라 그래서 다중 오믹스 분석을 통한 피부 노화 과정을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고요. 그 프로젝트를 저는 지금 한 3년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저기 낯익은 임조희 선생님이 계시네요. 선생님 어떤 연구하고 계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스탠포드 의대에서 다중오믹스를 연구하는데요. 이 다중오믹스란 여러 종류의 오믹스를 동시에 분석해 종합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의학 진료 방식은 지난 5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사한테 예약해서 찾아가서 증상을 얘기하고 의사는 검사를 오더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병원은 아파서 가는 곳이지 아프지 않기 전에는 잘 가지 않죠. 이런 방식의 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모든 진료의 근거는 개개인별 특성을 더 검사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방법보다는 대다수의 환자에게 진료해본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 들어 조금 좋아진 거는 전화 진료를 활성화하고 운동과 식습관을 가이드해주며 예방을 중심으로 진료 방향이 바뀌었지만 혁신적이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죠.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닥터 캐롤라인 파크 박사님이 연구하고 있는 스탠퍼드 의과대학 유전학과 마이클 스나이더 교수님은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랬습니다. 개개인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참된 개별화된 진료를 꿈꾸었죠. 유전자학은 지난 20년간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혹시 1990년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인간의 유전자 30억상의 염기서열 전체를 밝히고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 초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죠. 계획상으로는 2005년에 전 염기서열을 해석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많은 목표들이 예상보다 빨리 달성됨에 따라 최종 완성이 2003년으로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대에는 개개인의 유전자 검사가 단 일주일 만에 이뤄질 수 있도록 큰 발전이 되었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이클 스나이더 교수님은 연구에서 여러 연령대 환자를 109명을 상대로 지난 10년째 유전자 분석을 하며 질병을 찾아내 주었습니다. 그중 49개의 질환들을 증상이 발현하기도 전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잡아내게 되었죠. 특히 심혈관계 질병과 각종 기관의 암 유전자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췌장암이나 혈액암과 같이 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암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내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수 있다면 매년 복부 검사를 통해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겠죠. 스나이더 교수님은 더 나아가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착용하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심박동수와 체온을 추적 검사하여 코로나 감염을
진단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학에는 정기적으로 유전자 검사와 웨어러블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도 전에 질환을 잡아내는 적극적인 진료 방식이 될 것이라 예상해보고 이를 일컬어 다중오믹스라고 부릅니다. 노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즐거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